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어떤 분이 써니즈 카톡 오픈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써니즈는 목소리가 무기다. 내용은 뭐 그닥이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 요즘 목소리보다 얼굴을 자꾸 무기로 내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랜만에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이아TV 윤덕현님의 가슴의 대화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저자이신 윤덕현님은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해 오셨는데요. 그중 12명의 치유가와 나눈 대화를 담은 책이 가슴의 대화입니다. 전생 치유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너지 힐러 등 다양한 분이 소개되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곽노태님과의 인터뷰,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알아차림 식사법,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입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에 불과합니다. 각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죠. 보통 입이 헐면 항생제를 투여하죠. 그런데 항생제를 투여하면 입안은 나아지지만 대장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대장 안에 유익균이 많이 몰살당합니다. 대장의 상태는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 균형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입은 좋아지더라도 대장은 안 좋아지니 몸 전체로 보면 제대로 된 치료라고 할 수 없죠.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몸을 하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자신 내부의 면역 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유용한 물질이에요. 자기 안의 시스템이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게 내부 여건을 잘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성이 있는 여타의 물질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들을 섭취하여 왜곡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이죠. 여기서 파이토케미컬이란 건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생체, 활성화합 물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질문. 현미밥 카페라고 이름도 지으셨는데 왜 현미가 중요한가요? 답변. 현미는 완전식품입니다. 과피를 벗겨낸 백미와 영양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식이섬유예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식이섬유는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줍니다. 살찌게 하고 혈당을 높이는 당이나 지방 등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고혈당, 고지혈,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백미가 가지고 있는 영양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겠죠. 길에 1,000원짜리 지폐가 두 장 떨어져 있다고 해보죠. 한 장만 줄 건가요? 둘 다 줄 거잖아요. 알맹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피도 함께 먹는 게 몸에 더 유익하겠죠. 질문. 현미밥을 먹을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답변. 현미밥을 오랫동안 씹어 먹으면 현미 안에 들어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씹어 삼키면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많이 빠져버립니다. 현미 알 하나와 나를 1대1로 대응되는 생명체라고 여겨보세요.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나에게 집어넣으려면 벽을 없애야 할 게 아닙니까? 그 벽을 없애는 일이 씹는 일이에요. 한 끼 현미식을 할 때 오랫동안 씹어서 4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갖는다면 그 벽을 충분히 없앨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유용한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4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들 빨리 먹고 나가야 식당 회전율이 좋지 않나요? 하세요. 하하, 저에게는 식당이 회전율보다 고객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 천천히 먹으니까 명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음식의 맛에 깨어있는 식사법을 알아차림 식사법으로 이름을 지으셨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이게 사실은 명상 식사법이에요.
자기 머릿속을 명쾌하게 만드는 게 명상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걸 아는 거고,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즉,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뭘 하고 있는지, 즉, 자기의 행위 자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기선 밥 먹는 걸 아는 것이 명상인 거예요. 음식의 빛깔이나 향, 맛을 알아차리고 그 미세한 차이들을 자기 감각으로 느껴서 이건 이런 향이구나, 이건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영상이라는 것도 보면 개별적인 스틸 이미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빨리 돌리면 연속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똑같아요. 감각을 깨우면 순간순간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처음 음식을 먹었을 때의 맛과 그걸 씹어서 좀 부서진 후에 침하고 섞였을 때의 맛은 달라요. 그러면 다른 스틸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씹고 있는 느낌, 혀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맛이네 라는 느낌을 뇌에다 보내세요. 계속 씹으세요. 그리고 방금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의 맛을 또 느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스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두 가지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애초에 접했던 맛은 점점 달라지죠. 감각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스틸이 만들어지고, 스틸이 많을수록 뇌는 지루해하지 않아요. 뇌에 계속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니까요. 그냥 대충 씹고 넘기려고만 하면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거라서 뇌가 금방 피곤해져요. 그런데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실제 거기에서 와닿는 느낌은 다 다르죠. 그 다름 자체를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면서 계속 뇌에다 보내세요. 질문.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게 있나요? 답변. 세로토닌 분비량이 늘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세로토닌 분비량이 많아지면 행복해집니다.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왜 갈까요?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자극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음식 먹는 게 새로운 자극이 되겠죠. 맛이 다르니까요. 여행 가서 새로운 세상을 느끼는 것과 음식 먹으면서 새로운 맛을 느끼는 것을 두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충전이 되고 기분 전환이 되는데 그걸 식사할 때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깨어 있으면 미세한 부분까지도 느낄 수 있게 돼요. 순간순간의 느낌을 감지하는 훈련을 하면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순간순간 감지하는 훈련을 하면 일상에서도 감각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명상 식사법이에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질문. 일반적인 명상 수행에서도 매 순간 모든 감각과 느낌에 깨어 있으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명상 식사법에서는 음식이라는 생생한 대상이 있어서 좋네요. 답변. 알아차림이라는 건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사물과 접촉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해요. 어찌 보면 나와 우주와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막연하게 인식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에 휘둘려서 인지하기도 해요. 실제로 바람이 일지 않았는데 바람이 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이 상상한 헛된 감각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음식 명상은 대상이 분명해요. 자기에게 직접 와닿는 대상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일상의 알아차림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수 있어요. 자기 가슴이 꽉 채워집니다. 먹는다는 건 나와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한번 밥한 숟갈 가지고 해보세요. 채워짐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음식과 온전하게 만나는 식사를 하려면 몰입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갑돌이가 갑순이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카드값 걱정을 하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순이하고 사랑할 때는 갑순이한테 몰입해야 해요. 그러면 갑순이 생각밖에 안 나요.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음식의 맛과 향, 빛깔 등을 느끼면서 음식에 몰입해야 하죠.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몰입했을 때, 갑돌이만 기쁠까요? 갑순이도 기쁘겠죠. 똑같아요. 음식을 몰입해서 먹으면 음식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돼요. 질문. 음식을 통해서 행복해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답변. 음식을 통해서 행복해졌는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훨씬 더 깊이 공감하는 좋은 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질문. 음식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죠. 내가 식사할 때 음식에 몰입해서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음식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몰입해야 해요. 그 사람에게 몰입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집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은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면 돼요. 그러면 둘다 기쁘겠죠. 나무한테도 돌한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마다 순간순간 몰입하는 거죠. 운전할 때도 몰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밟았더니 바퀴가 이만큼 굴러가네? 이런 몰입이 생활이 된다면 어디에 차를 들이받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생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는 건내 삶이 바뀌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가끔 늘 변화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지루할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식사 한끼 하면서도 수많은 맛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삶과 명상이 분리되지 않고 생활에서 알아차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왠지 힘이 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식사하면서 이 만에 느껴지는 변화들을 좀더 미세하게 알아차려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